이 보답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사님은 저희 집안 식구 모두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잔치상은 잘 차려지고 있습니까? 많이 시장하신가 봅니다. 빈틈없이 준비하라 일러두었으니 염려 마시지요. 아니요. 고기다! 제가 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음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일행분이라도 오십니까? 아, 그게 아니라... 왔군.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일단 문을... 뭐가 나타난 거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을 닫아라! 닫아 걸어! 아, 안 됩니다. 네?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문을 더 활짝 여십시오. 아, 화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잔치상도 내오라 하십시오. 가능하면 술도 부탁합니다. 화사님, 그렇지. 아무리 이내 말씀해도 저런 근거를 집안에 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서 문을... 아무리 은인의 말씀이라도 저런 괴물을 집안에 들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서 문을... 어서 오십시오, 손님.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드시지.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없어졌다. 어디로 갔어? 이제 정말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겨우 이걸로 끝났다고? 옆에 내 아이 고개 들어. 끝났어, 끝. 없어졌어. 없어져? 에? 언제? 어디로? 악기가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어? 이게 어떻게, 어찌 된 일인지. 오신 손님께서 대접 잘 받고 가셨으니 이제 남은 잔치상은 알아서들 하시지요. 그날 밤, 난 자리에 누운 채로 화사에게 물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화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한 고을의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끔찍스러운 모습을 한 아이였지. 등은 굽었고 얼굴은 뭉개졌고 피부는 고목나무처럼 시커멓고 쩍쩍 갈라진 마치 괴물 같은 형상이었다고 한다. 부모는 아이를 버렸다. 걸음마를 겨우 뗄 무렵 아이는 태어난 고을에서 쫓겨났지. 누더기를 걸치고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비참한 거렁뱅이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이곳 들어간다. 절 씹으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강선이가. 아이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추악한 모습이 되었다.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재앙을 일으키는 괴물 귀신, 재앙귀라고 불렀다. 야!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꺼져! 그래, 이 귀신아! 너 때문에 작년 농사도 흉작이 든 거랬어!
우리만 그렇게 너희들도 하지 마. 그렇게 여기저기를 떠돌며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어느 순간 숨이 끊겼다. 죽은 후에도 그는 한 곳에 누워 쉬지 못하고 계속 떠돌았다. 아무도 그가 죽을 땅 한 뼘 내주는 이가 없었다. 재앙귀라 불리던 그 남자는 그렇게 100년을 넘게 죽은 시체가 되어 방방곡곡을 떠돌다가 정말로 재앙을 부르는 귀신이 되어버렸다. 화사, 사람들의 거절이라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려울 때도 있는 거구나. 이만 자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라. 게다가 뭐? 또 무슨 변명거리라도 생각났어? 솔직히 나는 그때 좀 간복했다. 간복? 왜? 어제는 제가 화사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룻밤 잘 묵고 갑니다. 다음번에 혹시 이 근처를 들르실 때는 찾아주세요. 뭐라도 꼭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 혹시 말 한마디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댁의 도련님을 한 아리따운 여인이 많이 연모하였다고 도련님께 그리 전해주십시오. 아, 도련님이요? 예.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 아, 아닙니다. 분명 이 댁의 도련님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도련님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식구 중에 남자는 저희 아버님뿐이신데 그분은 팔순도 넘기셨는걸요. 아, 혹시 아버님께라도 괜찮으시다면 전해는 드리겠습니다만. 죽음보다 두렵고 사랑보다도 강한 것. 자기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가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도록 연모하던 도련님을 지키고 있던 처녀 귀신을 보고 난 그 답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사람? 사람? 그렇구나. 그런지도 모르겠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군. 뭐야? 갑자기 빨리 걷지 마. 같이 가.
그대.